시간주의를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늘 좌정하셔서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의 진면모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심령 가운데 참된 만족으로 오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런던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론은 사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의 가사를, 기사를 좀 씁시다. 신문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과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주도록 합시다. 그 자리에 모였던 신문 기자들은 그의 말에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실었고 전쟁에 참전한 젊은이들의 아주 늠름한 모습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신문 헤드라인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지도자들의 희망에 찬 메시지가 막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영국 국토 전체는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승리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 우린 승리한다. 그리고 소망의 눈을 떠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기자들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창조의 영으로 임하시사 희망과 생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창조의 영으로 임하시사 희망과 생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그 전에 그 상황을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한 이 땅에 질서와 균형을 맞추시는 일을 하시는데 먼저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사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둘째 날에 이르러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바로 하나님께서는 혼돈이 가득한 곳에 질서와 균형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혼돈이 가득한 곳에 질서와 균형을 창조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이 땅에 질서와 균형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 가운데 질서와 균형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와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해. 며칠 전 일본 북해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보니 30명이 넘게 사망자가 나왔고 전기가 끊기고 정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졌죠? 그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고 평소에 지진에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있고 영적 균형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 인생의 염려로 인해 믿음이 무너지고 균형이 잃어버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질서와 균형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아주 소중한 영토는 무너지지 않았는지, 질서는 좀 엉망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혼돈 속에 찾아오시사 질서와 균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실수로 다쳐서 멍이 들었을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멍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또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의사가 칼로 제거하고 나면 그곳에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멍이 사라지고 영적인 새살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오늘 성령님의 회복의 역사가 각 심령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결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삶의 혼돈 속에서,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는 주의 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처럼 울면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처럼 막 고뇌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과의 소박하고 소중했던 동행의 삶, 감사와 찬양의 기억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꼭 필요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연약해요.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시며 소망의 영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성령은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일곱 영이십니다. 일곱이로 완전시예요. 완전히 다 보시는 거예요. 일곱 영이라 하면 완전함을 뜻하잖아요. 자, 주님의 성령께서는 다니엘의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동시에 범죄하여 주의 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외친 다윗을 연맹 가운데 크게 바라보셨어요. 그 일곱 눈은 뜨거운 동풍과 햇빛 아래 괴로워하는 요나도 바라보시며 동시에 죄 때문에 아인성의 참패를 맛보고 절망한 여호수아도 보셨습니다. 첫 창조 때 혼돈과 흑암 속에 주님의 한 줄기 빛이 조용히 비춰오기 시작한 것처럼 성령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는 회개와 용서, 회복의 영적 부흥을 단계로 나타나십니다. 그냥 받아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실 때 처음에는 회개와 용서의 영으로 임하세요. 회개와 무슨 영? 용서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비둘기로 오신 후에 그 다음에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고 마지막에는 불의 혀로 임하셔서 영적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깊은 계시, 좀 더 심오한 지식,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얕은 물가에서 점차로 찰싹거리는 파도를 지나서 믿음의 바다라 우리의 믿음의 배를 이끌어 가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배를 이끌어 가시지 않냐면 엉망진창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것도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배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성령, 우리가 음부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떠나실 수 없으며 여러분의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 때도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시며 많은 물이나 큰 불의 위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녕 주의 신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에 내 삶 속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인자하신 손길 또한 영원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뭐를? 우리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누구죠?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상 18장 30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한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많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실패가 올 때 왜 이런 실패가 다가왔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왔지? 왜 내게 이렇게 무너짐이 왔을까? 이 고통이 왔을까? 그래서 그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뭐 어쩌고 물어보고 누가 하고 이래요. 다른 사람의 상의하고 말로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로서. 그러나 여러분, 예리야가 다른 말 없이 조용히 무너진 단을 수축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왜 나를, 왜를 묻지 말고 먼저 나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묻지 말고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강력한 영적 개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개혁이에요. 영적 개혁. 여러분 혹시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가정 예배를 시작합시다.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일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성령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사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혼돈과 질서가 사라지고 영적 균형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히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궁창, 즉 공중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중에 사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제 생각엔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해석이 맞는다면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강하다는 말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그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시고 나누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행해야 될 기능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행해야 될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만물이 기능을 올바로 발휘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구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구름. 먹구름의 기능이 뭐예요? 비를 땅에 내려서 적시고 땅의 생명들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창조될 때 땅은 아직 물 속에 덮여 있었어요. 바다 육지가 나뉘는 것을 셋째 날에 나타난 일입니다. 즉 구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알맞는 달란트와 사명과 기능을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각자 달란트, 각자 알맞는 달란트와 사명과 기능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사명 직분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큰아들은 예, 알았습니다 라고 말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말로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어요? 했지만 후회하고 회개하여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큰아들은 입으로만 예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입으로만 겉으로만 믿음의 순종 표현하는 그는 악한 아들이었어요. 그는 뭐요? 악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순종.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나 듣지 말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하나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스스로 만들고 내 자신이 결단해서 되는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돼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또한 믿음을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순종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의 직분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감당합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정 복된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시편 92편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은 풀과 같이 사라지고 선한 사람은 종로나무같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풀과 나무 중에 무엇이 더 빨리 자랍니까? 풀이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풀은 한 해가 지나 겨울이 오면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이 더 빨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형통은 겨울에 시들어 버리는 풀처럼 헛된 것이요, 금방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뿐입니다. 잠언 24장 1절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기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게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더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뤄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 안에 자라나고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일들이 아멘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